안녕하세요, 요가은입니다. 이번 영상은 30분 동안 진행되는 힐링 요가 풀 시퀀스입니다. 매트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시작합니다. 두 눈을 감고 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을 의식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두 눈을 뜨고 마시는 숨 두 팔 크게 원을 그리며 양손 머리 위에 삽장, 내쉬는 숨 두 손 가슴 앞으로, 마시는 숨 두 팔 쭉 뻗어 하늘 위로, 내쉬는 숨 두 손 가슴 앞에 삽장.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 두 팔 머리 위로 들어올려서 왼 손가락으로 오른 손목을 잡고 오른쪽 옆구리를 늘립니다. 몸의 오른면에 오는 자극을 느껴보세요. 근육 하나하나를 깨워주세요. 중앙으로 와서 반대쪽 오른 손가락으로 왼 손목을 잡고 몸의 왼면을 늘립니다. 집중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중앙으로 돌아와서 손을 내립니다. 목으로 원을 그립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반대쪽으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중앙으로 와서 턱과 오른쪽 어깨 가깝게 고개 옆으로 들어 중앙 반대쪽 턱과 왼쪽 어깨 가깝게 중앙 오른쪽, 중앙, 왼쪽, 중앙. 양손 바닥을 짚으며 테이블 자세. 척추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마시는 숨 배 아래로 가슴 위로 소자세. 내쉬는 숨 턱을 가슴 가깝게 등을 동그랗게 말아 고양이 자세. 마시는 숨 소자세, 내쉬는 숨 고양이 자세. 마시고 내쉬고 중앙으로 와서 이번에는 손가락이 내 무릎 쪽을 향하도록 안쪽으로 틀어주세요. 다시 고양이 소자세, 마시는 숨에 소자세, 내쉬는 숨에 고양이 자세. 마시고 가슴과 꼬리뼈 위로, 내쉬는 숨 고양이 자세. 마시고 한 번 더, 내쉬고 고양이 자세. 중앙으로 돌아와서 다시 손가락이 매트 앞쪽을 바라보도록 밸런싱 테이블. 손목이 어깨 아래 왼다리를 뒤로 뻗습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정렬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중심 잡고 오른팔 앞으로 뻗습니다. 발목은 당기고 무릎도 쭉 펴주세요. 코어의 힘을 유지합니다. 내립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오른다리 뒤로 뻗어 발목 당기고 왼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복부 척추 쪽으로 쭉 끌어당겨주세요. 손과 무릎을 내립니다. 테이블 자세에서 다시 왼다리를 뒤로 뻗고 무릎을 접습니다. 오른팔을 뻗어 그대로 뒤로 돌려 뒷발을 잡습니다.
중심을 잡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다리와 가슴을 위쪽으로 끌어올려 활처럼 만듭니다. 동시에 오른쪽 어깨도 활짝 열고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립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오른다리 뒤로 뻗어 무릎을 접고 왼팔을 뒤로 돌려서 오른발을 잡습니다. 골반 중립, 다리와 팔을 위쪽으로 최대한 올려봅니다. 가슴을 활짝, 왼쪽 어깨도 활짝.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립니다. 테이블 자세. 오른발을 매트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중심 잡는 게 어려우면 90도가 되도록 만들어도 좋습니다. 왼다리 매트 뒤쪽으로 뻗습니다. 중심 잡고 왼팔을 하늘을 향해. 왼팔 왼쪽 귀 옆으로 가져옵니다. 더 가능하다면 가슴을 활짝 하늘을 향해 조금 더 들어 올립니다. 팔을 뒤로 넘겨도 좋아요. 다시 왼팔을 귀 옆으로 가져와서 왼발을 들어 올려 무릎을 접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왼팔로 왼발을 잡습니다. 몸의 균형과 함께 어깨의 열림을 동시에 느껴보세요. 시선 바닥, 팔 다리를 내립니다. 이번에는 왼발을 매트 왼쪽 가장자리, 오른다리를 뒤쪽으로 뻗습니다. 오른팔을 하늘을 향해 뻗습니다. 그리고 귀 옆으로 가져오세요. 더 가능하다면 팔을 조금 더 뒤로 보내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오른팔을 귀 옆으로 가지고 오세요. 오른발을 들어 올려 무릎을 접고 손으로 발을 잡습니다. 중심 잘 잡아주세요. 어깨 더욱 활짝 열어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시선 바닥, 잡은 손을 풀고, 손과 무릎을 바닥으로 내립니다. 무릎을 들어 올려 다운독 자세. 무릎을 한쪽씩 접었다 폈다 하며, 다리 뒷면을 가볍게 스트레칭합니다. 시선은 정강이 또는 허벅지를 바라봅니다. 발뒤꿈치를 들어올리며 무릎을 접고 힙을 높게 들어올립니다. 척추를 더 길게 늘리고 동시에 발까지 스트레칭합니다. 한번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발뒤꿈치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오른다리를 하늘로 높게 들어올렸다가 오른발을 양손 사이로 가지고 오세요. 뒷발 45도 각도 전사 자세,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뻗습니다. 어깨는 편안하게, 힙은 중앙으로 정렬하고, 오른 힙을 뒤로, 왼쪽 힙을 앞으로, 살짝 타이트하게 조여주세요. 한번더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을 등 뒤로 가져가 깍지를 끼고, 날개뼈를 꽉 모으며, 가슴을 조금 더 열어주세요. 계속해서 호흡합니다. 깍지 낀 상태로 무게중심을 앞 허벅지로 실어서 뒷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전사 자세 3. 알파벳 T자 모양을 생각하며 손을 앞쪽으로 뻗습니다. 한번더 골반 중립을 확인하고 서 있는 다리에 힘을 느껴보세요.
두손 바닥, 왼발 바닥으로 내리고 오른발도 뒤로 보내 다운도. 마시는 숨에 플랭크, 내쉬는 숨에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 왼 다리를 하늘로 높게 들어 올리고 양손 사이로 가져오세요. 뒷발 45도 각도 전사 자세, 두 팔 하늘을 향해 뻗습니다. 시선 앞쪽을 바라봅니다. 왼 무릎을 조금 더 굽혀보세요. 배꼽은 척추 쪽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손을 등 뒤로 가져가 깍지를 끼고 날개뼈를 쭉 모으며 가슴을 열어주세요. 흉곽 위쪽이 열리는 데 집중해 보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깍지 낀 상태로 무게중심을 앞 허벅지로 실어 뒷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깍지를 풀고 두 팔을 앞쪽으로 뻗습니다. 골반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의 힘을 느껴보세요. 손 바닥으로 오른발도 바닥으로 내리고 왼발도 뒤로 보내 다운독. 마시는 숨에 플랭크, 내쉬는 숨에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 마시는 숨 오른다리 하늘로 들어 올렸다가 매트 앞쪽 오른쪽 가장자리로 가져와 어깨와 손목은 일직선, 손바닥 또는 손끝을 사용해서 심장을 조금 더 들어올려 보세요. 손바닥 바닥으로 내리고 오른다리를 뒤로 높게 뻗으며 3레그독. 마시고 내쉬는 숨 오른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오른 무릎 가능하다면 쭉 펴고 두 발이 평행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내쉬는 숨에 배를 허벅지 가까이 가져오며 상체를 숙입니다. 그대로 깊게 호흡합니다. 상체를 살짝 일으켜 오른발을 다시 뒤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내리며 다운독 자세. 왼발 높게 들어 올렸다가 매트 앞쪽 왼쪽 가장자리로 가져와 손바닥 또는 손끝을 사용합니다. 쇄골뼈를 조금 더 활짝 열고 가슴도 앞쪽으로 열어주세요. 등이 말리지 않도록 합니다. 호흡을 통해 허벅지 안쪽 깊숙이 숨을 불어넣어 보세요. 손바닥 바닥으로 내리고 왼발을 뒤로 보내 하늘 높이 뻗어주세요. 그리고 이 왼발을 다시 매트 앞쪽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가능한 만큼 왼무릎을 펴고 두 발은 평행, 내쉬는 숨에 배와 허벅지를 가깝게 상체를 숙입니다.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중앙으로 정렬해 주세요. 마시는 숨에 상체를 살짝 일으켜서 왼발을 다시 뒤쪽으로 높게 뻗어주세요. 그리고 왼발을 바닥으로 내립니다. 다운독. 오른 다리를 하늘로 높게 들어올렸다가 오른발을 양손 사이로 가지고 오세요. 왼발을 90도 회전시켜 전사자세 2.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도록 오른 손가락 끝을 바라봅니다. 오른 무릎은 발목 바로 위에 오도록 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며 접었던 오른 무릎을 펴고 오른발의 왼발과 평행이 되도록 해주세요. 왼발을 90도 틀어 반대쪽으로 전사자세. 왼 무릎을 깊숙이 90도가 되도록 접어주세요. 팔에도 힘을 채워넣습니다. 왼 손끝을 바라봅니다. 두 팔이 양옆으로 길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며 왼무릎 펴고 두 발 평행이 되도록 오른발 다시 90도 매트 앞쪽으로 틀어서 오른발 뒤로 보내 다운도 비둘기 자세 준비합니다. 마시는 숨 오른다리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 오른다리 접어 슬라이딩하며 매트 앞쪽으로 앞다리 정강이와 허벅지를 매트로 내립니다. 뒷다리는 골반에서 발목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곧게 뻗어주세요. 오른 발목을 당겨 무릎을 보호하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골반을 배꼽과 가깝게 끌어올립니다. 그대로 있어도 좋고 가능하다면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팔을 접어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잡습니다. 가슴을 조금 더 열어볼게요. 풀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오른손으로 왼 팔꿈치를 잡습니다. 가슴을 조금 더 열어보세요. 잡은 팔을 풀고 두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도 좋습니다. 잠자는 비둘기 자세.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고 자극을 느끼는 부위로 호흡을 깊게 불어넣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사용해 보세요. 전해지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손 바닥을 짚고 상체를 가볍게 일으킵니다. 왼 발끝을 세워 오른 다리를 뒤로 보내며 다운독 자세. 이번에는 왼 다리 높게 하늘로 들어올렸다가 매트 앞쪽으로 가져오며 비둘기 자세. 오른 다리는 뒤로 곧게 뻗습니다. 골반 틀어지지 않도록 하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그대로 있어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팔꿈치를 접고 오른손으로 왼 팔꿈치를 잡습니다. 가슴을 조금 더 활짝 열어보세요. 풀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잡고 가슴을 조금 더 활짝 열어보세요. 잡은 팔을 풀고 두 손을 내립니다.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리며 잠자는 비둘기 자세. 나의 몸과 마음을 관찰해 봅니다. 눈에 있는 긴장을 풀고
턱도 편안하게, 목구멍도 편안하게, 나의 복부도 편안하게. 상체를 일으키고, 오른 발끝을 세우고, 왼발을 뒤로 보내며 다운독. 한발한발 걸어서 매트 앞으로. 두 발을 모아 나비 자세로 앉아주세요. 손으로 발을 잡고 마시는 숨 척추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를 내가 가능한 만큼 숙입니다. 허벅지 안쪽. 깊숙이 숨을 불어넣습니다. 상체를 일으킵니다. 무릎을 세우고 발을 한 발자국만 멀리 뻗어주세요. 두 팔을 다리 쪽으로 뻗어 복부에 힘을 유지하며 상체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립니다. 아주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다섯, 아직 아니에요. 넷, 셋, 둘, 하나. 완전히 내려오세요. 두 발을 조금 더 엉덩이 가깝게 무릎을 모읍니다. 발을 들어 올려주세요. 두 팔은 양옆으로 넓게 뻗습니다. 복부와 옆구리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어깨 들리지 않도록 하고 두 다리 오른쪽, 중앙, 두 다리 왼쪽, 중앙, 천천히 등 바닥에서 들리지 않도록 한번 더. 두 다리 오른쪽, 바닥에는 안 닿아요. 중앙, 왼쪽, 중앙. 이번에는 무릎을 펴서 마찬가지로 발목 당기고, 두 다리 오른쪽으로, 중앙, 등바닥으로 꾹 눌렀다가, 왼쪽, 중앙, 어깨 들리지 않도록, 두 다리 오른쪽, 중앙, 옆구리에 힘을 느껴보세요. 두 다리 왼쪽, 중앙, 한 세트만 더. 오른쪽, 중앙, 왼쪽, 그리고 중앙. 잘했어요. 다리를 하늘로 90도가 되도록 쭉 뻗습니다. 무릎을 살짝 접어도 괜찮아요. 다리 고정하고 상체 일으켜서 팔을 쭉 뻗어주세요. 발을 향해서. 복부에 힘을 사용해보세요. 더 쭉쭉 손과 발이 가까워집니다. 계속해서. 힘을 사용해 주세요. 마지막 코어 운동, 힘내서 다섯, 넷, 셋, 둘, 하나. 잘했어요. 팔을 내립니다. 척추 비틀기. 양팔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두 다리를 접어 오른쪽으로 넘기고, 시선은 왼쪽, 무릎 바닥에 내려주세요. 두 눈을 감고 척추의 늘어남을 느껴보세요. 날개뼈는 바닥으로. 반대쪽으로 넘깁니다. 다리 왼쪽, 고개 오른쪽. 두 다리 중앙으로 가져와서 무릎을 벌리고 접어서 손으로 발바닥 안쪽을 잡아 해피 베이비.
가능하다면 무릎을 바닥 쪽으로 가볍게 당깁니다. 고관절, 나의 등 아래쪽 이완을 느껴보세요. 왼쪽, 오른쪽으로 가볍게 움직입니다. 등을 마사지합니다. 잡은 발을 풀고 내려주세요. 사바사나.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내가 불편한 부위가 있다면 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렸다가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두 눈은 감은 상태,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고,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굽혀져 있습니다. 다리는 골반 넓이 자연스럽게 벌려져 있습니다. 복부와 목구멍을 통해 들어왔다가 나가는 나의 호흡을 의식합니다. 나의 몸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내 몸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손목과 발목도 움직입니다.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서 깊은 스트레칭. 원한다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좋아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마시고 손끝에서 발끝까지 길어지도록 내쉽니다. 무릎을 접어 한쪽으로 몸을 돌려 눕습니다.
언제든 내가 준비가 되면 천천히 앉는 자세로 돌아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얹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내가 있는 이 공간을 느껴보세요. 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마시는 숨두팔 머리 위로 크게 원을 그렸다가 내쉬는 숨두손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즐거운 수련이 되었길 바래요. 함께 수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마스테. 이 수련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이 영상을 좋아할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